그리고 여러분, 정말 화장이 잘 먹어야 하는 날, 전문가에게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피부가 쫀쫀해지는 그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 방법, 그 팁, 쫙쫙쫙 잡아드리는 그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Hello, 은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클래스를 할 때 1000명 이상의 많은 수강생분들을 분석해드리고 티칭을 해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혼자 베이스를 할 때랑 제가 베이스를 해드렸을 때랑 피부결의 그 표현되는 그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베이스가 뭔가 찹찹찹 잘 먹으려면요, 그 전 케어인 스킨케어의 제형과 속수분을 싹 잡아주고 진정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저만의 비밀, 정말 꼭 필요한 꿀팁?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피부결, 피부 표면을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각질관리, 진정관리, 건조 개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마스크 때문에 자극받으시는 피부들 있죠. 건강한 피부도 사실 자극이 굉장히 잘 받기가 쉽거든요. 이런 분들은 메이크업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쿨링과 진정을 줄 수 있는 스킨케어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이에요. 되게 많이 사용을 했죠. 진짜 좋아하면 계속 저는 사용을 해서 공병을 엄청 금방 봐요. 앰플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돼서 공병을 보는 편이어가지고 요 아이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예 열감 때문에 베이스가 금방 퍼석해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건성이시거나 예민하신 분들이면 유독 더 공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스킨 앰플 팩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지금처럼 스킨 앰플 팩을 사용을 할 때는 쿨링감에 진정 느낌까지 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에다가 이 셀리맥스 노니 앰플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요, 굉장히 쫀득쫀득한 부드러운 진정 느낌까지 같이 들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스킨 앰플 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피부 온도도 내려가면서 진정 효과까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 피부 여기 표면이요, 굉장히 거칠거칠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의 고민은 베이스가 진짜 잘 떠요. 유리알 광택이 나는 스킨케어의 그 제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여러분, 요 셀리맥스 이 노니 앰플이요, 딱 그 제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노니 앰플의 제형을 보시면 탱글탱글한 유리알 제형이에요. 또 발랐을 때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피부 이 안에서부터 건조함이 그냥 쫙쫙 느껴지시는 분들 있죠. 잘 오셨습니다. 잔뜩 여러 개 바르다 보면 베이스가 엄청 쉽게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요, 고농축이지만 무겁지는 않고 속건조는 쫙 잡아주는 그런 아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 이 노니 앰플이 딱 그렇거든요. 보시면 고농축 앰플이에요. 근데 무겁지 않아서 오일이 많이 들어간 앰플처럼 묵직한 느낌에 그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이 피부 표면의 그 광택은 살려주면서 속건조는 싹 잡아주는 고농축 앰플을 그냥 조금씩만 덜어서 건조한 부분 위주로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얇게 깔아주시면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쫙쫙쫙 잡아드리는 그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밀리는지 들뜨는지 같이 발라봐야 또 입증이 되죠. 자, 여러분, 저는 토너 노니 앰플 팩 그리고 노니 앰플만 바른 상태에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올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브러쉬보다는 쿠션이나 퍼프를 더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최대한 쉽게 팡팡팡 두드려만 주시면 돼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적당히 예쁜 광만 올라오고 그 외에는 그냥 싹 잡혀버려요.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베이스가 완전 찰떡으로 더 잘 붙습니다. 그래서 화잘먹 케어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대박이죠? 진짜 이래서 제가 안 가져올 수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화장이 잘 먹어야 하는 날, 나 내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장이 잘 먹어야 한다, 전날 관리 꿀팁을 알려드린다면 우리끼리만 합시다, 알았죠?
저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랑요 스크럽 마스크를 섞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깔아준 다음에 방치를 해두고 물로 롤링하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마스크팩으로 그냥 듬뿍 수분감과 진정감을 같이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스크팩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날 정말 화장이 잘 먹어야 하는데 그 전날 케어를 쓰기 좋은 팩. 그 팩이 또 있죠.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노니 앰플 있죠. 이게 완전 가득 들어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은 뭐냐면요.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이 마스크팩에요. 이 노니 앰플이 25ml가 들어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앰플 보통 30ml 많잖아요. 거의 그냥 한 통이 이 마스크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뜯고 보면 몽글몽글한 이 노니 앰플이 완전 쏟아져 나와요. 진짜 대박이죠? 이 마스크팩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에 골고루 묻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간 주물주물해서 이 시트에다가 먼저 묻혀줘요. 아, 진짜 이거는 근데 직접 써봐야 하는 건데 진짜 좋거든요. 컨디션을 딱 끌어올리는 거에 완전 한몫하는 아이여가지고 뜯어서 얼굴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올리면서 이 25ml에 있는 이 앰플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앰플을 그 위에 듬뿍듬뿍 올려주고 약간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 후에 떼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간편하게 케어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써봐야 돼요. 그래야 알거든요, 여러분. 전날 케어를 해야 되는데 뭔가 부스팅 할 수 있게끔 빠르고 쉽게 하려면 이 각질 관리랑 이 노니 에너지 마스크 팩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베이스의 방법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베이스 방법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어가지고 화장이 꼭 잘 먹어야 할 때 그리고 전문가에게 받은 것처럼 예쁘게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 케어인 스킨케어의 제형과 속수분을 싹 잡아주고 진정을 줄 수 있는 화장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바로 그 제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딱 아예 그냥 빡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꼭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고 김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할게요. 안녕.